지금 강원도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폭우가. 아,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아무튼 오늘 그래가지고 물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리TV 강제 휴업 상태입니다. 강제 휴업. 강제 휴업 상태라 일단 가보도록 하죠. 일단 비는 그쳤어요. 그쳤는데 강 상태가 어떨지 모르니까 일단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제일 많은 거 뭐 일단 나무, 풀, 그리고 가끔씩 가다가 뭐 채소, 옥수수, 뭐 과일 종류 이런 거 보이고, 그리고 벌레도 엄청 많아요. 뭐 나방이 따만한 손바닥만한 나방도 돌아다니고, 가끔씩 저녁 때 했을 때 좀 깜짝깜짝 놀랍니다. 해바라기에요. 해바라기. 해바라기 있으면 안 돼.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해바라기 있군요.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지금 다 왔는데. 야, 뭐야 저게? 야, 입이 쩍 벌어지네. 진짜 비 엄청 왔구나. 우리 새벽부터 비 오더니. 야, 뭐야 이게? 원래 저기가 잠기면 안 되는데 다 잠겨 있어요. 와, 물 엄청 세다. 들어가면은 죽겠는데? 와, 물수위도 엄청 늘었다. 저 수영금지 표지판 있죠? 원래 저기 물에 안 잠겼었는데 다 잠겼어요. 이 정도면 한 며칠 쉬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기 다리 위에서 한번 보러 가죠. 다리 위로 가봅시다, 여러분들. 이야, 엄청 불어났다, 엄청 불어났다. 우와. 원래 여러분들 물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여기 나무 있죠. 여기 나무 잠긴데 원래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되게 작은 폭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약간 깊어지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잠겨버렸어요. 야. 지금 뭐가 떠다녀요? 나무인가? 나뭇가지가 떠다녀요. 뭐 어찌됐든 이렇게 된 김에 뭐 이리TV 높이 그칠 때까지 좀 쉬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제 휴업이라니. 아, 뭐 쉬는 날 뭘 할까 좀 고민이 되는데 뭐 해야 되지? 일단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거 배틀그라운드. PC방 가서 배틀그라운드를 좀 약간 해보고 싶기도 하고. 아, 제가 배틀그라운드 잘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네요. 잘하는 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래도 이 정도면 준수하지. 이 정도면 준수합니다. 스타크래프트도 뭐 굉장히 좋아하고. 일단 빠른만 같은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요새 보니까 아직까지도 빠른만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하면은 뭐 배틀그라운드, 뭐 빠른만, 이 정도. 이 정도만 합니다. 영상은 내일 것까지 준비를 해놨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 정상적으로 업로드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제가 따로 이렇게 찍어서 올리도록 하죠. 여기까지 이리TV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PC방 가야지!